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 반갑습니다. 예, 네,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네, 보기가 너무 좋다. 어, 감사. 네. 아이돌 닮았대요, 아까. 위협이 형 아이돌 닮았대요. 아, 제발 아까. 머리도 네. 너무 이쁘고. 아, 스타일리스트 진짜. 분께서 너무 잘생겼다고. 아, 감사. 좋아하지. 이미 자기 잘생겼다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괜히 내가 오징어 되는 것 같잖아. 아니, 상대적 어, 오징어 효과. 아, 그랬다며. 교수님은 요새 뭐 하고 있어요? 나요?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 학생들 한 명 한 명 근황 다 아시는 건가요? 어, 다 안다고 좀 그렇지만 아~ 이렇게 동영상 찍은 거 다 보고 있고 아~ BTS의 뷔가 가장 골격적으로 뭐 어떻다는 것도 그 다 배웠습니다. 나지훈이 잘 나간다고 했었어요. 방탄에 대한 팬심을 감출 수 없어서 맞아, 지민 제일 좋아한다. 전 모두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올팬. 올팬. 그럼 만약에 누가 한 명 나갔어. 아, 그러면은 어떡하지? 그 멤버는 어떻게 해? 일단 내가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아, 여기 죄다 얘 남학생들이니까 없지. 아, 없지. 아, 그래도 괴롭구나. 아, 알아. 아, 도희하고 나만 아는구나. 랩몬스터. 랩몬스터 비 이런 네. 지민. 야, 요즘은 랩몬스터라고 안 그래. RM. 랩몬스터는 옛날 유명하지 않을 때 얘기야. 유명해지다면 RM이라고 할 때. 얼른 바꿔야지. 저도 많이 아시네요, 진짜. 교수님 워너원 팬이라고 하셔서. 아니, BTS도 좋아해. 근데 워너원 팬이라는 것뿐이지. 연예인 보는 것도 시간 부족하실 텐데 저는 교수님 되게 인상이 남았던 게 예과 때 이제 2학년에서 본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상담을 한 명 한 명을 다 해주셨어요. 한 100명을. 맞아. 네, 선배님도 어땠지? 우리도 상담 있었어. 아, 진짜. 상담 있었지. 안 해도 돼서 괜찮아. 장현이가 다 했다고 한 적 없어. 다 했다고 한 적 없어. 연담? 근데 약간 되게 딱딱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엄마처럼 보듬어주는 느낌. 제이 어머니. 예과 어머니. 예과 때는 그렇지 않아. 본과 때는 이제 역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이제 야 F를 줄지 말지를. 저 약간 본과 1학년 1학기 때 진짜 초췌하게 이렇게 가면 맨날 격려해 주시고 또 학생들 한 분씩 찾아와서 약간 상담 같은 거 다 해주시지 않으세요? 상담 요정. 아니 뭐 학생들이 오면 감사하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누군가가 학생들이 날 찾아왔다는 건 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정말 그것만큼 보람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이 없는 교수 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도 안 만나고 하루를 보내면 굉장히 허전해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게 나한테는. 이렇게 이제 전공이 지금 1년차, 2년차 간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자기 전공에 합격했다고 어디 원하는 교수님이 가장 축하해 주실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죠.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를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훈훈. 아, 이런 때도 있어. 저희 이제 비전 2029 하잖아요. 궁금했던 게 선생님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서울 의대는 어떤 곳이다라고 이제 뭐뭐 있다라는 문장을 완성을 하면 거기에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항상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막 키워드를 적고 학생들한테도 받고 동기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명확하게 막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교수님도 어떤 생각 가지시나요? 네모네모다라고 생각을 할 때 바람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바람일 수도 서울에대는 행복한 곳이다. 네, 저는 항상 그 해피니스, 해피 그래서 이렇게 좀 엔조이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be happy and enjoy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스쿨 라이프가 항상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 그래도 내가 힘든 것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아, 행복했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는 게 참 행복했다 라는 마음으로 졸업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진짜 바람입니다. 좀 절실한 바람입니다. 저는 왜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떠나셨어. 아, 이렇게 이
이번 졸업생이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너무 고맙네요. 사실 교수님이 계셔서 저희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멘트. 내가 몸들뼈를 보고잖아. 본과 행복은 본과 어두컴컴한 밤이라면 거기 별들처럼 반짝반짝반짝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이스는 어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러기 때문에 빛이 안 보이는 거야. 맞아, 아, 어둡기 때문에. 아니, 너무 그러지 말고 딴 얘기 좀 하면 안 돼. 누가 자꾸 그런 얘기 듣고 말하고. 저 예과 때 그거 되게 궁금해했는데 제가 왜 뽑혔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때 그래서 교수님께 딱 찾아가서 제가 왜 뽑혔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못 알려주신다고. 아니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 근데 약간 본과 와서 서서히 알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느끼면서 나중에 졸업할 때 그걸 느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알고 졸업하면 그게 바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정말 잘 뽑은 거예요. 본과 와서 왜 아니, 그런 걸 느껴? 어떤 걸 느꼈길래 그렇게 이제 새로운 저희 장점들이랑 저희 면모들을 더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극한까지 몰리니까 시험 같은 거 보면서 아 나의 극한이 여기라면 나는 좀 이런 형태의 사람이고 그런 외곽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 때 더 힘들 수도 있어서 그때 더 알아갈 것 같은데 다른 외곽선으로. 그때 교수님 욕하는 거 아니야? 제 한편 여기까지인데 왜 여기냐? 그럼 유급하고 또 하나 받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굉장히 기특했던 게 예과 1학년 때부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성찰을 했어요. 그 모습이 되게 이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사는 데 급급하거나 그냥 즐기는 데 급급하고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예과 생활이라는 게 2년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과 가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2학년, 2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살아야 된다고 미친 듯이 놀아야 된다 이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도희 같은 경우는 꼭 그 개념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나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아, 참 기특하고 이쁘다. 저런 모습이 계속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과 와서 진짜 길거리에서 이렇게 우리 여기 봤어. 연건 캠퍼스에서 봤을 때 진짜 초췌한 걸 봤어. 진짜 예뻐하는 모습하고 너무 달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나? 힘들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본과 1학년 1학기 때 정말 한번 힘들어 봐야 그 내구성이 생기고 좀 그거를 나중에 그 힘듦을 언젠가 또 힘든 게 또 계속 있을 텐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잘 지켜봐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잘 지내겠지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잘 지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궁금한 점이기도 한데 본일 때 힘들었던 이유가 나한테서 서울대 의대생을 빼고 나니까 남는 정체성이 너무 미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생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제 것이 아닌 환상 같은 그런 이름인데 그런 가림판 뒤에 서서 되게 빈약한 가림판 뒤에 서서 나 진짜 정체성을 잃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본과 1학년 1학기 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제 서서히 뭔지 알아가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약간 다른 분들도 궁금해요. 약간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내게서 서울의대를 빼면은 학생회장 형 강민이 형. 학생회장. 아니 내가 의대 학생회장이니까 의대 빼면 나 학생회장도 아니지. 근데 그러면 이제 형에게서 그 서울대 의대를 빼면은 어떤 형은 어떤 사람? 빈둥빈둥 노래 좋아하는 한량 같은 사람 아니야? 한량. 풍류를 즐기는 한량. 음악을 즐기는. 나는 너희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 아니 강민이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 정말. 정말. 도희가 뭔가 성찰을 했다면 전 방황을 했죠. 고민과 방황의 시기였지. 근데 젊었을 때 고민과 방황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나중에 많이 성숙하는 것 같아. 확실히 좀 이렇게 성숙하는 모습이 보여. 그래서 본삼되고 본사되고 나면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확실히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서울의대생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 내주셔서. 아이고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게 맞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잘 지내시고 앞으로도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